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성전 맛집 매주 준비성입니다. 그래, 목소리 아주. 근데 노래는 또 반대야 목소리는. 그러게요. 원래 그래. 아, 자 우리 준비성님, 네 반갑습니다. 어, 어저께 갔다고 피곤하지 않으세요? 어, 많이 피곤한데. 대천에서 그래도... 모임을 전체적으로 청주 사람들이 버스도 대빌려가고 대천까지 갔다 왔어요. 한 100명 정도 했는데. 네. 예, 뭐 많이 피곤했지만은 그래도 네. 오늘 한 잔 먹으니까 또 생생해지고. 아, 역시 주당 분들은 뭐 술만 먹으면 생생해져. 네. 어, 어저께 내가 참가 못한 게 그 밤 줍는 거. 어, 예. 그걸 못 해갖고. 예, 저도 나름 안타깝습니다. 아, 많이 주셨어요? 어, 많이 주운 분들은 뭐 한 8kg까지 가방에 키로로, 생겨서. 키로로 그 얘기를 해요? 네. 와, 엄청나네. 밤 줍게 돼야 되는데 8kg를 주셨대. 그러면 어, 100, 얼마나 많은 거야 이게? 공주. 공주는 밤 유명하죠. 네, 유명해요? 공주 정안에 가서 정안이요? 네, 원래 3kg짜리 그 가방에만 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배랑 한 5kg 따로 챙겨가시고 아, 이런 게 욕심들을 많이 부리셨구나. 어, 아, 뭐 챙겨가신 분도 많이 있고. 거기를 못 갔네 거기를. 아, 뒤늦게 난 대천으로만 막 늦잠 자가지고. 네. 하여튼간에 뭐 즐거운 시간 보냈으니까 네 좋습니다. 네. 자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에요? 어, 그냥 지나가다가 봤었는데 어, 저기 어제 못 나온 친구가 오늘 저기 아쉽다고. 예 같이 먹는데 술값을 가세나자고 예, 노래 대결을 해서 예, 대결을. 이야 우리 또 여기 평가위원님이 와 계세요. 예. 평가는 잘해 점수는 못 매겨도. 근데 서로 그죠? 노래를 진짜 못해요. 아 이분은 좀 잘해요. 네. 자 준비된 노래가 뭡니까? 어 이승철의 이전이 뭐 이승철 씨 금지곡인데 그 어려운 노래를 이승철 씨 노래를 자 못하면 어떡한다? 술값 내고 네, 쏘고 해야죠. 술값 내고 아주 피박이네 피박의 양박이네 가봅시다네. 85점 넘어가면 형님이 쏘는 거예요? 아니에요 95점 넘으면 저는 쏘는 거예요. 아 레퍼토리 잘하신다. 네. 근데 그 95조는 도저히 가방이 없는 점수. 어, 어떤 날 7템을 나온 적도 있어요. 네. 자 박수 한번 쳐줍시다. 네. 수많은 추억들을 잊어버렸니 가슴은 널 향해 팔 벌려 오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추억이 점점 빛바래가며 너와 거닐던 길에 우두커니 서 지우고 또 지우려 해도 네 숨결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 이전이 날 잊어버렸니 아직 널 기다리잖아 사랑이 가슴에 늘 눈물이 고여 지워도 자꾸 지우려 해도 그대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. 날 잊어버렸니 수많은 추억들을 잊어버렸니 가슴은 널 향해 팔벌려 오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잊었니 날 잊어버렸니 아직 널 기다리잖아 사랑이 돌고 있잖아 가슴에 늘 눈물이 고여 잊었니 날 잊어버렸니 아직 널 기다리잖아 사랑이 돌고 있잖아
가슴에 늘 눈물이 고여 이제 와도 자꾸 지우려 해도 그대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 지워도 자꾸 지우려 해도 그대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 그대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 죄송합니다 오 이승철 씨 노래를 야 이승철 씨 노래는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네. 자 그래서 노래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. 몇 점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? 자 봅시다 봅시다 자 봅시다 몇 점이요? 100점은 없어요 99.9는 있어도 네. 자 79점이요? 냉정해 자 봅시다 아 우리 대신님 뭐라 그래요? 준비성님 화이팅 88점 야 통과됐어 예, 네, 통과됐어요. 예, 네, 통과됐어요. 진짜요? 아, 여기 글이 올라오잖아요. 저, 저기 보세요. 네, 보십시오. 네. 네. 눈이 안 좋은 사람은 할 수 없어. 네. 돋보기 드려야지. 뭐. 야, 밑에, 밑에부터 이렇게 썼잖아요. 네. 자, 그러면, 네, 이제 다음 분, 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